제가 전에 그 버닝즈 웨어하우스에서 뉴질랜드 태비와 그리고 양똥 닭똥 걸음 오도하는 걸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흙이 더 필요해서 오더를 했는데 오늘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이 제품이 모두 팔려가지고 스톡이 없어서 리펀드 처리해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한테는 그 양똥하고 닭똥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흙 오더한 거는 가서 찾아오고 그 양똥이랑 닭똥을 다른 데서라도 오더를 해서 사야 될것 같아서 이번에는 버닝즈 웨어하우스가 아니고 마이터텐이라는 데로를 들어가서 한번 오더를 해볼게요. 마이터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헬렉 해서 보면은 10kg짜리를 제가 오더를 했는데 여기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니까 얘를 클릭해서 컬렉 하겠다.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체인지 스토어를 지금 이 제품이 제가 보니까 이제 여기서 저희 집 우편번호를 치면 이 마이터텐은 조금 더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하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아웃 오브 스톡이라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이 글램필드인데 여기도 없고요. 그다음에 브라운즈 베이도 없고 여기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살수 있는 데가 지금 가장 가까운 데가 알바니예요. 그래서 이제 알바니로 갈 건데 여기 알바니로 갈 건데 일단 한번 이제 알바니를 선택해서 클릭. 그 다음에 Add to Cart 하신 다음에 View Cart 일단 Click and Collect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고 신기한 게 이게 보시면은 버닝즈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더를 하고 나서 기다렸어야 돼요. 너네 이제 물건이 준비됐다. 언제 픽업할 건지 날짜를 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줘라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는 바로 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언제 오더해서 찾으러 갈 수가 있는지. 그러면은 언제 오더를 가겠다. 그리고 목요일 날이 쉬는 날이니까 뭐 시간도 원하시는 시간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가겠다. 클릭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날 픽업을 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여기 비클 넘버 적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본 정보를 적어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 날짜에 가시면 되는 거죠.